왓썹 소통이들 소복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민머리들 머리 맨들맨들 빠빠기 노노이 씨를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위치 스트리머가 두 번째 게스트거든요. 그 전에 매력이라는 친구가 왔었죠. 자, 노노리 씨가 어떤 영상들을 찍고 있고 또 트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상 보고 계시죠? 네.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외치지 않으면 또독 하고 빠져버릴 거지. 얘들아 빨리 쳐! 뭐해 빨리 쳐! 자, 오늘 제가 실험은요 박해리터 구구끼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허라! 우와! 야! 어쨌든 벌칙 수행을 하려고 바로 미용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들을 봤는데 일단은 민머리로 또 이제 캐릭터를 제대로 잡으신 그냥 제 모습인데 이게 이제 좀 특별하다 보니까 영상만 봐서는 모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자기소개 자기소개요? 1분 동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91년생 7월 20일 김현윤이고요. 09년 08년도 요쯤에 제가 방송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방송에 복귀를 안 하고 요리라는 걸 했었어요. 퇴사를 하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노돌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5초 남았어요. 원래는 머리카락이 스톱!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뭐 자세한 거는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돌씨. 자, 이거 형식적인 거요. 이걸 저도 읽게 되네요. 나는 서포바에 출연하여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머리카락 할 올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소보바에 통해 잘 알려지지 않던 나의 진솔한 모습을 눈썹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눈썹까지 걸고. 네, 눈썹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하기 앞서서 운세를 봐드릴 거예요. 운세요? 1991년 7월 20일 양띠 이주의 운세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타인을 생각하지 않기 쉬운 한 주입니다. 뭐? 당신의 과한 욕심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힘든 일을 감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계단 탁탁탁 하는데 뭔 문제가 있네. 뭐 다른 걸 욕심을 내가 보자. 아직 미련을 못 버렸어요 사실. 첫 번째 질문 가기 앞서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거 카드로 해달라, 조만간 사무실에 옮기면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쉽게 갑시다. 유도리 있게. 그래도 너무... 여러분들의 의견이니까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죠? 노돌리에게 김광규란? 이 포즈를 만들어주신 원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선배죠 저한테는. 근데 제가 그분보다는 지금 좀 많이 앞섰죠. 그냥 저는 밀고 다니고 기르고 다니시니까. 네. 또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뭐예요? 과거의 제 모습. 사실 본인에게는 이 탈모라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겠지만 하나의 캐릭으로 자리 잡아서 상당한 인기를 얻게 해줬는데, 만약 탈모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은 머리를 기르실 건가요? 솔직히 저는 탈모 치료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탈모 치료는 받을게, 대신에 탈모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밀고 다닐게. 라인이라도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이라도 보이니까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빡빡이로 사시게 되는 거죠 지금? 아, 근데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진짜 이거 네. 세수하실 때 진짜 이렇게요? 여름에 짱이에요. 나중에 나도 한번 머리 밀어봐야겠다.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강추. 자, 그러면은 크리에이터 중에서 대머리를 추천해주고픈 예쁜 두상을 가진 크리에이터가 있나요? 굳이 머리를 밀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갱복치님이요.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두상이 이쁘든 나쁘든 간에 일단 그 사람 한번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신 갱복치씨 머리 미는 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밀어주세요. 가장 즐기는 게임하고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게임 두 가지 좀. 정말 이제 즐기는 게임이라고 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이렇게 두 가지를 최근에 가장 많이 즐기고 있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게임은 없었어요. 네. 정말 좋아했던 게임이 하기 싫어서 안 하던 건 하나 있어요. 오버워치요? 그 오버워치. 왜요? 게임 속에 이제 유저분들이 조금 좀 과하게 행동을 하신 것들 때문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게임은 정말 좋은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는 힘들죠. 힘들죠. 네, 힘들죠.
원래 회사원이었다가 퇴사 이후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셨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입사를 할 때 크리에이터 일, 조리사, 정직원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길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정규직 이쪽으로 이제 회사 일을 이제 선택을 했었죠. 안전하게 가려고 막상 일을 하다 그 사람 삶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딱 그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봤자 딱 저 정도구나. 근데 난 저렇게 살기 싫거든요. 근데 그래서 스트리머를 선택했다. 네, 좀 약간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 네. 스트리머. 그래도 한 번 사는 거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래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퇴사를 결정 먹고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영상도 찍고 그렇게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죠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는 평소에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그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 아침에 주로 방송을 많이 해요. 이게 생활 패턴이 밤으로 가니까 제 몸도 막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간대를 낮으로 바꿔서 낮에서 한 오후 한 5시, 6시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도 이제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많이 즐기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고충이죠?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스튜디오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 전 집이거든요. 일하는 공간하고 쉬는 공간하고 같이 이제 이게 같이 이제 공존이 되면은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애매한 네 뭔가 애매하고 애매한 그걸 제가 한 2년 해봤거든요. 안 되겠더라고. 몸 다 썩죠.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진짜 몸 금방 상하고 네, 얼굴 네. 확 늙고. 노돌리의 마지막 연애는? 왜 그래요? 인터넷 설문조사 같은 거 검색하시면 네. 1위가 대머리예요. 아 진짜요? 아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팬들 중에 여성분 팬은 없어요?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검사해볼게요 애들. 야 여자 손 들어봐요. 근데 없으면 더 우울해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방송 꺼야겠어요 그때. 네. 그날 좀 쉬려고 이제. 팬들이 후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네네네. 엄청 큰 금액을 후원받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어떤 기분이 들어요? 최근에 그 스트리머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뿌리고 다니신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저한테 와가지고 많이 주셨는데 그때 울었어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회사 다녔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온갖 그 힘든 일들을 막 겪으면서 한 달 열심히 해가지고 번 돈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초과한 금액을 갑자기 한꺼번에 확 받으니까 과거에 내가 일했던 그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해서 한 울컥 해가지고 잠깐 찔끔? 지금도 우신 거 아니에요?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버튼 데 쓰지 않고 항상 잘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팬카페 이름이 민두노총이에요. 자주 들어가서 이제 소통도 하고 게시글도 읽으세요? 사실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 저는 맨날 들어가는데 글이 볼게 없다. 그렇죠.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팬카페를 네. 만들었는데 정신이 네. 없으니까 네. 관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팬카페까지 오는 걸 귀찮아요.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는 그 카페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긴 해요. 네. 저도 이제 서복과 이제 사연 같은 거는 게시판을 받고 있어서. 근데 또 막상 또 하다 보면 또 서서히 늘어요. 입소문 타고 하다 보면 초반에 좀 약간 그런 거지. 얼마 전 유튜브 올린 영상 중에 스트리머 이상형 월드컵 영상이 있는데 하다가 이제 중간에 취셨어요 이분이. 아 예 아 이상형 월드컵 어디서 하냐? 나도 한번 해보자.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저기 뭐야 아 2시에 회의 있는데 아이고 저기 네, 여기서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8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뭐 조사해 오셨어요? 언니 8강이 되셨으니까 연초봄 대 네. 소니쇼 하나 둘 셋 연초봄. 아직은 소니쇼님하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승달 대 조섭 초승달님이요. 아, 이렇게 쉽게 떨어지나? 초승달님이요. 자 그다음 김도님 대 연초봉님. 신사배님 거절하셨어. 김도님 가자. 우리 그래도 머리띠 선물해준 하나 둘 셋 김도님이요. 아 개인적으로 김도님이 너무 좋아요. 저번에 한번 만나 뵀는데 너무 좋으셨어요. 김도님이 이걸 보시려나? 사랑합니다 김도님.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거를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막 전화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궁금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방송 활동을 하면서 네. 가족분들이 어떤 반응이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울었어요. 이거를 얘기 처음 얘기했을 때 부모님 딱 모셔놓고 딱 그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이쪽 일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냥 다니고만 있으면 그냥 한평생 그냥 먹고 살 정도로 이제 할 텐데 왜 굳이 이 안전한 길을 냅두고 막 이렇게 험한 길을 가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한 번 사는 생 그래도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그러면 어떠세요 부모님이?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죠. 그래도 네, 이제 추석 때 여행 그거를 아 보내주셨어요? 네, 그걸 이제 지금 다 해놨어요, 결제를. 아니 근데 제가 해외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제주도로 가고 싶대요, 계속. 이왕 한번 보내는 거 저는 해외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유럽 여행 보내드리세요. 일단은 그래도 일단 제주도 가자고 해가지고 제주도 일단 다 보내드리려고 했죠. 아, 효자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네.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스터 우리 수장님 그 우와꾸님 네. 과거에 보잘것없는 저를 거두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와꾸님 네. 아, 우와꾸님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저도 있었는데 너 둘리로 있었는데 어? 그거 둘리요? 아니 한 자음만 다르면 그래도 눈치채면 하지 않아?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왜 노둘리가 왜 노둘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홍철 성대모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소리 지르면 그래서 그때 노홍철의 노씨를 따와서 그냥 처음 봤던 만화가 뭐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둘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네. 의미 없네요. 정말 의미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돌리가 된 이유가 복귀하려고 했을 때 한참 그때 저작권 얘기하고 있었어요. 복지양 돌리 가자. 복지양 돌리 가자. 정말 어이없어. 네. 노돌리 네. 광고 보고 오시죠. 자 지금 소파에서 노돌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우리 섭디분의 사연을 읽고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 자 미나리님의 사연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뭐라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건데 이런 분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나중에 후회해요. 자기의 의견 말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억지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후회하게 돼요. 그게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뭐 10년, 20년 뒤에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길 싫어서 회사를 그만둔 거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남이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기 전에 행위들이 계속 오고 가면은 점점 자존감이 바닥으로 치는 건 사실이에요. 난 내 길을 가겠다라는 그건 하나는 지켜주셔야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 무시하고 일부러 더 미친 척하고 어떤 디자이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이게 네가 현재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흑역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런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뭐 홍보를 부탁한다거나 오히려 이러니까 솔직히 좀 정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내가 성공했구나. 그쵸, 내가 약간, 이겼구나. 그쵸. 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짜릿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 이게 나로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그쪽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굳건하게 하시죠. 지그시 굳건하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전 그렇게 네. 생각해요. 파이팅 하십시오 미나리님. 마지막으로 이제 노돌리씨의 애장수를 볼 시간인데 노돌리씨하고는 저희가 술 먹으면서 진행을 안 했습니다. 노돌리씨가 술을 못 드신대요. 맥주는 조금 먹어요. 네. 근데 이거 뭐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대학생 때 애들이 막 이때 부어라 마셔라 막 하잖아요. 막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저도 가서 먹던 거를 막 먹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막 친구들이 이제 제가 술 못 마신 걸 아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거 딱 주는 거예요. 이거 건네주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의심 반 하면서 이제 기대 반 하고 다 먹었는데 어이 달달하더라고. 아 맛있어. 어 달달하더라고. 이 알코올이 5도인데 5도면은 이제 엄청 낮은 거예요. 어 맛있대 하면서 막 먹었어요. 한 두 병 먹으니까 갔어요.
아 진짜 술 못 드시네. 아 예. 근데 두 방 탁 먹고 머리가 핑핑핑핑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 나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때 안 먹었던 건데. 이거 진짜 맛있는 예. 술이에요. 여성분들도 많이 즐겨 먹고. 근데 문제는 비싸요. 이거 한 병에 3,900원. 맞아요. 비싸요. 되게 비싸요. 네. 한 잔은 그래도 못 하시더라도. 아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덕담하면서 끝낼 건데 우리 네. 노돌이씨 일단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죠 사실. 저는 이 게스트 섭외하는 게 먼저 권하기가 아, 좀 그렇긴 해요 좀 사실. 왜냐면 네, 괜히 빨아먹는다는 느낌 들까봐 그 사람에 대한 먼저 건네기가 참 애매한 입장이긴 해요 이런 거를. 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일적으로 또 다가간 거 아닌가 이래서 솔직히 게스트 섭외가 요즘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언제든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오고 싶으면 지인분들 연락처 어떻게든 알아내셔서 저한테. 노돌이 씨는 방송짬이 엄청나잖아요. 경험도 많고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실패라는 것도 많이 해보시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저는 솔직히 꽃길을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충분히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 솔직히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저는 형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아 내가요? 네 29 정도 될 줄 알았어요. 29 정도 될 거니 했는데 오늘 딱 얘기하면서 어우 뭐야 하면서 어우 뭐야 뭐야 친구죠? 어이씨 몰랐네 하면서 잘 하실 거라 믿고 늘 잘 되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김복진님 꼭 본인 손으로 이게 바리깡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미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죽기 전에 소원이에요. 제가 나중에 김복진님을 네. 여기다 앉혀놓을게요. 그 저 여기 숨어있을게요. 여기. 2년 전에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2년 전에 네. 실험 영상도 막 하시고 막 되게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영상이.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거 보고 아 이런 식으로도 유튜브를 할 수 있구나. 그때 진짜 보고 배웠던 유튜버 중 한 명이었거든요. 되게 보면서 저도 이제 그 꿈을 이제 점점 키우기 위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앞으로도 약간 저처럼 꿈을 꾸고 크리에이터를 일을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진짜 조선님 영상 봐도 아마 충분히 도움 되실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재밌는 영상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120만 넘으셨잖아요 그죠? 제가 딱 오늘이 100만을 찍은 지 1년 된 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뭐 구독자분이 또 20만이라는 분이 더 이제 가족같이 이제 생겼는데 구독자가 왜 안 오르냐 이런 걸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영상을 그냥 꾸준히 늘 보던 것처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고 배울 게 많았었어요 정말. 편집 스타일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고 배울 거는 이제 자기한테 흡수를 하고 보고 배우면은 아마 되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100만에서 멈추신 않은 1000만 유튜버가 되시기를 아 저는 빌겠습니다. 이번에 100만 가셔야죠. 저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만 가자! 가자!